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가 우리 남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대개 남편들은 그걸 돈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아내들이 돈은 무척 좋아하죠. 사실 돈 냄새 졸라 잘 맡습니다. 아주 귀신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가 행복해 할 거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 맞죠. 그것도 무척이나 아주 많이.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대에게 원하는 욕구는 서로 다르고 그 우선순위도 또 다릅니다. 결혼하며 모두가 최고의 배우자가 되겠노라, 나를 선택한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노라 말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내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살다 보니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되겠다고 뻥친 게 스스로 개면쩍기도 하고, 또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아니 세상에 그 정도 구라치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며 남자들의 흔한 허세 정도로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렇지 사실 결혼할 즈음이나 신혼 초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되겠다는 그 다짐은 허세나 구라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다짐이었습니다. 정말이었다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최고의 남편이 된다는 게 너무 완벽해져야 될 듯 싶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내 아내가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그 기본 욕구만 풀어줘도 우리는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기본 욕구부터 이해해 봐야겠습니다. 남편이 풀어줘야 될 아내의 욕구들이 많겠지만 그 가장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바로 남편과의 대화입니다. 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의 이 대화의 욕구를 풀어줘야 하는 거죠. 중장년 아내가 꼽는 최고의 불만은 뭐니뭐니 해도 남편이 대화를 안 한다는 걸 겁니다. 우리가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었다고요. 아내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이 되살아나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연애할 때도 그렇게 말이 없었고 눈도 안 마주쳤으며 어투도 성난 사람의 것이었고 지금처럼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말의 칼날을 드러내며 던졌었나요? 아유,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제가 연애 시절 기억을 되살려드릴게요. 아내가 우리 앞에서 재잘거리는 그 모습이 하도 예쁘고 그 모습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호응도 해주고 눈은 한시도 떼지 않았으며 목소리는 아주 나긋나긋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다 못해 아주 끈적끈적했었죠. 그리고 또 데이트 동안 못다한 대화가 아쉬워 헤어져 집에 돌아와서도 서로 전화기를 붙잡고 빨았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됐냐?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전화 이제 그만 끊어라 할 때까지 비로소 그 야단을 맞고서야 아쉬운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시나요? 연애 시절 우리들은 그렇게 아내의 느낌과 생각을 알고 싶어 했고 그녀의 고민에 공감하며 귀 기울였습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여성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지 알고 싶어 했죠. 또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결혼과 함께 대화에서 멀어지게 된 원인은 뭘까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들이 변하게 된 건 사실 남편의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안하시고 남편이 변한 거를 바라봐 주셔야 돼요.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지 않게 되고 말을 안 해도 배우자가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부터 우리 부부관계에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을 배우자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사랑해서 같이 살게 된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애 시절 누렸던 멋진 대화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결혼 생활을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되레 빼앗아간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인생이라는 게, 산다는 게 온통 모순투성이에요. 자, 어떤 남편들은 불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낮에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수다 떨고 왔으면 됐지. 또 뭐 남편한테 수다 못 들었다고 욕구가 찼네, 못 찼네. 응? 그게 고민이네, 아니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아유, 아저씨 여보세요. 친구가 어떻게 남편 목을 대신합니까? 친구와의 대화는 친구와의 대화고 남편과의 대화는 또 다른 겁니다. 그걸 아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서로 연결해주는 친밀감과 유대감이 뚝 떨어져서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남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내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잠자리도 같이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줬는데 무슨 친밀감과 유대감이 떨어진다는 소리 하고 이제 앉아있네. 진짜 부부 사이에 잠자리만큼이나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는 게 어딨어? 그게 최고지. 그게 직방이고. 정말로 그런 소리 하시면 여자에 대해 정말 무식하다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유,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부부 사이에 섹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들에게 있어 섹스의 시작은 대화라니까요. 서로 친밀감 넘치는 대화 없이 여보,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늘 하자, 빨리 침대로 와, 빨리, 그렇게 해서 아내를 다짜고짜 침대로 데리고 간다 해서 아내의 욕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내는 여전히 찜찜해요, 하고 나서도. 가슴에 맺힌 게 있거든. 그래서 아내에게는 대화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남편과의 편안하고 낭만적인 대화가 전제될 때만이 아내의 섹스는 완성된다는 것, 이걸 모르시면 아주 황인 거예요.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거나 합의를 하거나 뭐 의견 일치를 봐서 뭐 딴 걸 한다거나 뭐 이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아내는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냥 대화 그 자체가 좋은 거지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결과에 이르나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겐 아내와의 대화가 정말로 쓰잘데없는 얘기만 해야 되는 불필요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고.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술도 약하고 별로 술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그냥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서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럴 때 다 함께 같이 가. 언제나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것처럼 아내에게서 대화는 남편과 오손도손 그저 눈 마주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분위기면 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배려심 깊은 남편의 모습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받는 느낌도 받고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는 거죠. 남편에게 있어 섹스가 중요하고 그것을 아내와 함께 즐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내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남편과 대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거 남편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들은 아내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화의 시간을 옛날 연애 시절처럼 정말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루 중 제일 즐거운 시간은 퇴근해서 아내와 저녁밥 먹으며 제잘제잘 떠드는 시간입니다.
함께 TV 보며 화면 속 연예인 얘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늘 길에서 마주친 몸매 좋은 여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아내에게 구사리도 맞고 또 그러면서 낄낄대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백인 여자들이 샬라샬라 되는 거 듣고 있다가 아내와 집에 와서 우리말로 낄낄대며 얘기하는 거 정말 즐겁습니다. 자, 저는 그렇고 오늘 주제에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돈보다 더 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섹스의 시작은 침대 위에서의 애무가 아니라 아내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하는 것으로는 모자라고 결혼 생활 동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하하호호 행복한 대화의 시간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